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데일리 룩, 일상을 공개하는 Get Ready with Mia.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날 하는 파워, 풀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생일날 했던 메이크업과 그날의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더 일찍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네요. 어이쿠, 뭐 아무튼 Get Ready with Mia. 오늘의 팩은 아리따움 살롱 에스테 누드 마스크. 이건 이때 처음 써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그랬어요. 보습감이 조금 아쉬웠던? 언제나처럼 저는 팩을 한 채로 머리를 대충 말립니다. 머리가 다 마르려면 사실 너무 오래 걸려서 뿌리만 좀 어느 정도 말린 뒤에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우선 팩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부들 스킨 프로 미스트 아쿠아밤으로 가벼운 수분감을 더했고요. 제가 요즘 미백 크림에 빠져있거든요. 그 중에 손에 잡힌 팬더의 꿈을 발랐습니다. 처음에 바를 때는 좀 너무 하얀가 싶기도 했는데 펴바르고 나니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미백 크림 중 사실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그냥저냥 무난한 느낌? 다음으로 에뛰드 빅커버를 이용해서 컨실러처럼 부분부분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요 빅커버를 주로 컨실러 대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워낙에 밀착력이 좋고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날은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 파데와 인생 쿠션을 같이 썼습니다. 이상한 논리인가요? 뭐 암튼 우선 인생 파데인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얇게 도포합니다. 그리고 인생 쿠션인 클리오를 이용해서 뺨과 콧대 쪽 그리고 입가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주면서 잡티는 확실하게 커버하고 마무리감을 깔끔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쉐딩. 오늘은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너무 짙어지지 않도록 가루 타입 쉐딩을 사용해서 윤곽을 살려주었는데요. 양옆 사이즈는 줄이고 옆 광대도 팍팍. 조금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콧대 윤곽도 팍팍, 입술 밑에도 팍팍. 뭔가 진해지는 것 같지만 가루 타입을 이용하면 그렇게 진해지진 않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3분할된 블랙루즈 섀도우 중에 제일 밝은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줬어요. 이 제품은 되게 색 구성이 데일리로 좋고 은은한 펄감 때문에 되게 좀 고급져 보이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섀도우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제일 짙은 브라운 컬러로 눈 뒷부분과 언더의 깊이감을 더하고 중간 컬러인 골드펄 섀도우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좀 소녀소녀해 보이기 위해서 형광 핑크색과 핑크 코랄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우선 형광 핑크색은 눈 밑쪽 영역에 약간 찌그러진 원형 느낌으로 터치를 합니다. 이때 코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예쁘고요. 요 핑크 빔을 감싸는 느낌으로 핑크 코랄을 덧발라줍니다.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주면 핑크가 너무 겉돌지 않고 자연스럽게 얼굴에 좀 융화가 돼서 예쁘더라고요. 이제 은은한 펄감의 하이라이터로 제 얼굴에서 볼륨이 조금 적은 윗광대 부분과 콧대, 이마, 턱 끝을 살짝 쓸어줍니다. 이제 다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러 가볼까요? 짙은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앞머리를 안 채우는 게 예쁘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셀카 찍을 때는 또렷할수록 예쁘고 눈이 커 보이더라고요. 아이라인은 뒷부분을 더 도톰하고 끝이 살짝 올라가도록 그리고 언더는 눈동자 아랫부분만을 제외하고 앞과 뒷부분을 터치해서 조금은 덜 답답해 보이게 그렸어요. 또 아이 메이크업을 하다 말고 눈썹을 그리러 가보시죠. 사실 저는 평소에 좀 단계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선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잘 빗어주고 레드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보았어요. 이날은 뭔가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요 지베르니 아이브로우는 되게 좀 얄쌍해서 쉐입을 정교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로 결 정리 및 너무 짙은 눈썹 컬러 예쁘게 정리하기. 요 브로우 마스카라도 지베르니 제품인데 솔이 역시나 얄쌍해서 안 삐져나가고 안 뭉치고 넘나 좋은 것. 돌고 돌고 돌아서 진짜 아이 메이크업 좀 완성할게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또 까먹은 뷰러로 찝찝. 그리고 이날은 사실 새 속눈썹을 쓰려고 했는데
마침 똑 떨어져서 재활용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껌통에다가 한 번 쓴 속눈썹을 정리해서 붙여두는데요. 이게 두 번 쓰고 또 쓴 거라서 양쪽 상태가 좀 다르네요. 이런... 뷰러로 내 속눈썹과 컬링이 맞도록 다시 한번 찝어준 뒤에 이렇게 짙은 속눈썹을 붙인 날에는 사실 아이라인과 자칫 뜰 수가 있거든요. 잘못 붙이면 그럴 때는 꼭 붓펜 라이너를 이용해서 내 아이라인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풀 자국도 붓펜 라이너로 덮어주면 티가 안 나고요. 괜히 욕심이 나서 앞머리를 살짝 더 텄습니다. 립은 핑크 틴트만 바르면 건조하기 때문에 같은 색의 틴트 밤을 덧발라서 마무리! 짜잔! 사실 머리는 또 못했어요. 평소 머리할 시간이 항상 모자란 나란 여자. 이렇게 특별한 생일을 위한 핑크 골드 메이크업 완성! 낮에는 가족들이랑 식사를 했고요. 밤에는 오빠랑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도 저도 이런 것은 처음이어서 괜히 두근두근. 오, 뭔가 좋아 보이는 방이죠. 생일날 데일리룩은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 요 밑에 스웨이드 재질의 검정 치마랑 검은 스타킹을 신었어요. 신발은 편하게 워커로가 아니고 흰 부츠를 신었었군요. 아 맞아, 너무 추워서 흰 부츠를 신었습니다. 밤부터는 까먹지 않고 꼭 찍을게요. 드디어 시작된 식사! 어디 갔지? 맛있네. 뭔가 1단계 클리어. 그럼 또 그냥 먹어볼까? 그 사발면 김치 맛있나? 야, 안 돼! 자꾸 사발면이 생각나. 나 산입 주마. 문어를 튀겨서 2단계 클리어. 성게 비빔밥 먹겠습니다. 근데 나 성게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넌 되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3단계 클리어. 머리는 점점 망나니가 되어가는군요. 이날 제 많은 구독자분들께 축하받아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통해서 축하 메시지 주셨던 모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 Get Ready With Mia 는 다음 편은 빨리 돌아올 거예요. 제 유튜브 미리미리 구독해두시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제일 먼저 따끈따끈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일상이나 다양한 공지? 제품 후기 같은 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더 많이 올라오니까 제 SNS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콘텐츠로 곧 돌아올게요. 안녕! 1년 뒤에는 우리 런치로 오자. 그...